안녕하십니까. 성공특강 리더십을 강의할 권기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강으로서 경영 환경 변화와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대에 왜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리고 리더십의 정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리더 수행을 위해서는 코칭형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2강으로서 리더의 역할 인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최 팀장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최 팀장은 20여 명의 조직을 맡은 유능한 실무자 출신입니다. 자, 실무자 때부터 업무 추진,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고요. 더불어서 인간성도 좋고 다방면에 걸쳐서 유능한 인력들입니다. 자, 이런 인재들은 조직 내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빨리 받아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최 팀장도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후에 그 조직은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 조직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일하는 방식이 실무자 때와 불변입니다. 즉, 실무를 더 많이 좋아한다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문제 해결력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획을 해오면 최 팀장은 직접 이건 아니야 하면서 직접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머리를 사용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최대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업무 처리, 일선 업무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것 자체를 즐기면서 자긍심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최 팀장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팀원들은 팀장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농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최 팀장에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리더로서의 역할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 최 팀장을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은 리더의 역할 인식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뭐뭐답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답다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을까요? 저는 답다라는 의미 속에는 자, 그 역할에 어울리는 사고를 할 줄 알고 그 역할에 어울리는 행동을 했을 때 답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모두 다 훌륭한 부모는 아닙니다. 자, 부모다운 생각을 하고요. 부모다운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모인 것처럼 자, 리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리더다운 리더라는 의미는 리더다운 생각을 할 줄 알고 리더다운 행동을 했을 때 진정한 리더의 자격 조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리더다운 생각, 리더다운 행동,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리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자, 그 세 가지는 바로 리더다운 생각과 리더다운 행동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요소는 리더다운 생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것을 저는 바로 가치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리더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제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리더의 역할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리더의 마인드셋 혹은 리더로서의 가치관 및 업무의 가치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리더다운 생각이 이루어지면 생각만으로 거쳐서는 안 되겠죠. 바로 리더다운 행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리더다운 행동이 반복이 되면 리더십 스킬이라고 우리는 불려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리더다운 생각, 리더다운 행동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이것들이 현장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 활용이라는 가치관의 실천 방안이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관, 시간 활용, 리더십 스킬이 바로 올바른 리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